지난 3월 대구에서 추락사고로 다친 10대가 응급병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 이송에서부터 진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4층 건물에서 10대 A양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A양을 태운 119 구급차는 여러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실 부족과 전문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이송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A양은 상태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대구시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은 환자 현장 이송과 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4개 영역별 대응책으로 구성됩니다. 핵심은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수용 지침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치료 이력, 이송 거리, 병상 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 병원을 선정 통보하게 되고 선정된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기존엔 119 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일일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송 지연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컨트롤타워인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초응급과 중증응급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 조치합니다. 통합적인 실시간, 동시간적인 그런 의뢰 시스템을 통해서 적정 시간 내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와 13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이송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7개로 늘리고 응급환자의 사항별 전문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부터 응급실 미수용 환자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TF 회의를 열어 부적절 사례 검토 등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준입니다.